이번 시간에 래퍼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래퍼는 영어로는 뭐 포장지 뭐 그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감싼다는 의미에서 래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jQuery에서 래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된 부분이 래퍼입니다. 즉 jQuery로 시작하고 괄호 열리고 괄호 닫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문법에 해당될까요?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예, 저런 문법을 쓰는 거죠. 즉, jQuery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고, 그 인자로 Element Object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문자열로 된 CSS 스타일의 선택자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Element Object는 뭐냐면, 이를테면, 기억나시나요? 자바스크립트에, 도움을 배울 때 이런 걸 했었죠. document.getElementById 하고 인자를 전달하면 어떤 값을 리턴해 주는데, 바로 그 리턴한 객체가 엘리먼트 오브젝트입니다. 네. 아니면 문자열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문자열은 CSS 스타일의 선택자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샵이 앞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예, ID 셀렉터고 점이 붙어 있으면 클래스 셀렉터고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으면 엘리먼트 셀렉터다.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바로 그러한 CSS의 문법이 들어가는 것이 예, CSS 스타일 선택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래퍼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jQuery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재사용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뭐 어떤 특정한 하나의 라이브러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 좋은 라이브러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채택하면서 기존의 것과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동시에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변수명이나 뭐 함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해서 디버깅에 애를 먹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jQuery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충돌을 회피하고 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jQuery 자체가 다른 라이브러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jQuery의 기능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고 보면 jQuery는 굉장히 사용성이 좋은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래퍼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아까 jQuery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함수를 래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jQuery를 쓰는 사람들의 코드를 보면 이 jQuery라고 하는 걸 쓰는 것보다는 달러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달러가 더 짧기 때문이죠. 코딩하는데 훨씬 더 수고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 달러는 jQuery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도 달러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jQuery가 전세낸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충돌들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jQuery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jQuery라는 저 이름은 고유명사고 jQuery만 사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jQuery가 이미 유명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라이브러리들이 jQuery란 이름을 쓰진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jQuery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면 예, 다른 라이브러리와의 충돌을 걱정하지 않고 예,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jQuery를 쓰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핑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달러를 굳이 써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권장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어떤 함수를 선언을 해요. 이렇게.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이 함수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펑션으로 시작해서 괄호 안에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열리고 중괄호가 닫힙니다. 그리고 이 안에 jQuery로 만들어진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달러를 쓰게 되면 이 펑션의 인자로 전달된 이 달러 있죠? 이 달러 안에 jQuery의 객체가 전달이 돼서 이 달러 라고 하는 값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서 다른 라이브러리가 달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로컬 변수가 있고 글로벌 변수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게 글로벌이고 이런 함수와 같은 것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로컬입니다. 로컬 변수는 글로벌 변수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바깥쪽에 달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달러라고 하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이 달러는 요 인자로 전달된 요 달러 변수로 인해서, 로컬 변수로 인해서 예, 바깥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선언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함수 선언하는 것을 이번에는 괄호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다시 괄호 열고 jQuery라고 적어주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그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함수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함수를 선언하고 그 선언한 함수를 어떤 변수에 담은 다음에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호출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예, 뭐 자주 사용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예, 익숙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 쓰지 마시고 이해하고 쓰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 함수가 요 괄호 안에 jQuery라고 하는 이 jQuery의 그 래퍼에서 사용하는 이 변수를 여기다 전달했기 때문에 요게 요 안에 안쪽에 있는 요 함수 선언부 있죠? 여기에 있는 달러 안에 이 jQuery가 전달이 되면서 이 펑션 안쪽에서 안전하게 jQuery 그 달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래퍼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jQuery 이용해서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할 때 셀렉터나 아니면 엘리먼트를 인자로 전달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데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봤어요. 자, jQuery라고 하고 래퍼죠. 그리고 안에다가 예, 셀렉터를 지정합니다. 이건 문자열이에요. CSS와 같은 형태의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자가 저 셀렉터 위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컨텍스트가 들어가는데 그저 컨텍스트를 대괄호로 묶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인자는 옵션이란 뜻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예제 1번이 있는데 이 예제 1번이 예,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요 리스트 항목을 제가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걸 붉은색이 감싸고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보시죠. 우선 UL 엘리먼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가 있고, 각각의 엘리먼트는 하나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UL의 li는 test2입니다. 요거죠. 그두 번째 UL의 li는 그냥 test입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두 번째 UL은 클래스명으로 foo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jQuery를 웹페이지로 로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jQuery를 래퍼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 있죠? 요거를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 예제를 설명하는 본질적인 로직들이 나오는데 자, 우선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래퍼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자열이 들어왔는데 그 문자열은 ul.foo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UL은 뭐죠? 질문을 바꿔서 CSS에서 셀렉터 기억나시죠? 그 셀렉터가 앞에 어떠한 기호도 붙어 있지 않다면 무엇이죠? 엘리먼트죠. 엘리먼트 셀렉트죠. 자, 즉저 UL이라고 적어두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엘리먼트들 중에 UL이라는 그 태그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예, 선택한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을 붙였습니다. 점 푸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CSS에서 점을 붙이면 무엇이죠? 클래스 셀렉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요 앞에 있는 UL과 뒤에 있는 점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UL 엘리먼트 중에 푸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누구죠? 요건가요? 아니죠. 요거는 클래스명이 없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바로 이 부분이 예, 지금 요 셀렉터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요게는 요 래퍼는 이 엘리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엘리먼트를 담, 이 엘리먼트가 담겨져 있는 jQuery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jQuery 그 객체를 이용해서 jQuery가 제공하는 API, 뭐 메소드나 프로퍼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대상이 되는 요 UA.foo에 해당된 요 엘리먼트를 아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더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점클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요건 이벤트입니다. 그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한 이벤트와는 좀 다르죠. jQuery에서는 예, 자바스크립트,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이벤트를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의 이벤트 사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릭이라고 적어주고 그 안에다가 펑션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UA.foo에 해당된 엘리먼트가 클릭되었을 때이 펑션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구문이,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요. 자,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를 클릭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펑션 있죠? 이 펑션이 실행이 된 거죠. 이, 그, 이벤트 부분은, jQuery 이벤트 부분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저게 이벤트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돼요.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래퍼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앞에는 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가 닫혔어요. 그리고 인자가 두 개가 들어오죠. 앞에는 문자열로 li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요 문서에 있는 모든 li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당되고 요것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뒤에 콤마를 찍고 dis라고 적어줬어요. 그럼 이 dis가 뭘까요? 자, 문법으로 들어가서 context라고 적혀있죠. 즉, 첫 번째 인자가 셀렉터고, 문자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어떤 값이 전달이 되면 그 값은 contex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dis라는 건왜 컨텍스트냐면, 컨텍스트는 뭐, 맥락이란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벤트가 지금 호출이 된 건데요. 이 이벤트 안에서 dis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엘리먼트가 이 dis인 겁니다. 그럼 누구죠? UA.foo가 그 엘리먼트인 거죠. 그럼 여기서 HTML 코드를 보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컨텍스트인 겁니다. 예. 그럼 그 컨텍스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그 엘리먼트들 중에 li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놈을 찾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 안에서 li를 가지고 있는 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기 있는 요 셀렉 요 래퍼는 바로 제가 지금 강조한 이 영역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만을 리턴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요 dis라는 컨텍스트 때문이고, 이 dis는 UA.foo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css를 하고, 이 함수에, 이 메소드에 첫 번째 인자로 background color를 주고, 두 번째 인자로 red를 주게 되면, 바로 요 래퍼가 지정하는 엘리먼트의 inline style sheet로, background color 속성명에 red라는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요소 검사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foo라는 요 UL의 클래스명이 foo인 엘리먼트가 있죠. 그리고 요 li는 지금 스타일이 background color red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건 왜 그런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요 엘리먼트를 클릭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예제는 jQuery 래퍼에 인자로 엘리먼트 오브젝트가 들어갑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jQuery 래퍼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의 인자로 document.body를 전달했습니다. document.body는 요 body 태그 있죠. body 엘리먼트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이 body에 대한 body를 jQuery 래퍼로 감싸서 리턴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css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예, 이 body 엘리먼트의 inline style sheet로 background color의
칼러리 지정을 하게 되고 그 속성 값으로 이게 블랙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검은 화면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래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래퍼는 jQuery에서 시작점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래퍼를 이 단원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뒤에 있는 단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래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심 가는 점이나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나 아니면 사약코딩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문의를 하셔서라도 꼭 래퍼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